아침에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큐라이브 하다가 띵동 울려가지고 뭐 받고 왔죠. 이거였습니다. 어저께 큐라이브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오리온에서 또 이걸 또 챙겨줬네요. 아, 갈릭 디핑 소스 맛 스윙칩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이렇게 잘 만들어? 저번에도 먹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에 좀 뿌려야겠다.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또 아래 따가지고 또 스윙칩맨 됐었는데 아까우니까 위에만 살짝 뜰까? 아끼는 스윙칩이래. 양념 안 아끼는 스윙칩. 가루 아끼는 집은 막. 이거 드시고 싶으면 지자 가져가서. 옥수수는 저기 아마 선거에 있으니까 빼기든 해가지고 하셔서 드시면. 훈훈하죠? 250090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스윙칩 특유의 물결 모양 굴곡을 더 깊이 만들고 작아졌어. 그리고 왜 이렇게 작아졌지? 스윙칩 원래 이렇게 작았나? 갓선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깜깜문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다 감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초절정 꽃미남 찬영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네는 고양이 어딘가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스윙칩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두꺼워서 그랬는데 되게 얇게 나오네 요즘에. 던더킹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깊은 굴곡의 스윙칩과 단짠 갈릭 디핑 소스에 케미 돋는 조합. 아, 철피즈님 오셨네.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차 있어요.
RROM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이 시작이야. A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아기가 됐지 얘가? 맛있네요. 근데 막 이런 비슷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그지? 무슨 새우 마요네즈 같은 거. 아니 스윙칩의 맛 중에 새우 마요네즈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이게 또 스윙칩 포카칩이 1등 아닙니까? 근데도 이제 신제품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네. 날기맛 프로틴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먹으면서 느껴진다. 두꺼워 확실히 포카칩보다. 그니까 두꺼워서 좋은 사람 있고 나는 얇은 게 더 나은 것 같아. 요즘은 과자가 너무 맛있어. 과자 기술이 다 너무 발전돼가지고. 금발 거유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루는 안 아꼈네. 가루는 안 아꼈고 양은 일단 이제 무지몽매한 과자 제조에 무지몽매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보호는 해야 되니까 모양 요 정도 모양으로 냈으면 옛날 그런 거 있었는데 뭐였지? 알감자칩 조그만 거 있거든? 그 느낌 한 요 정도로 냈으면 어땠을까? 그니까 요 정도도 질소가 들어가요. 들어가. 그니까 아예 내가 한 먹었으니까 요 정도가 꽉 찬 거고 이 정도가 꽉 찬 거고 질소 부분까지 좀 생각하면 이 정도? 레이선이었나? 맞나요? 레이선? 레이선은 조그맣게 나오잖아 아예. 뭔지 알지? 노란색 감자칩 레이즈인가? 아 그건 천둥왕이죠 레이선은. 레이즈는 한 요만한 거 나와. 애기 버전. 좀 포장을 우리나라 뭐 기술이 중요한 건지 아니 뭐 기술을 내가 모르니까 그러는데 좀 줄이면 더 운송할 때 박스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도 좀 낮춰지지 않을까? 유통 그런 비용이 주니까. 이 사이즈에 1500원은 비싸 보여서? 아니 이미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이미 이걸 줄인다고 해결될 뭐 더 비싸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이미 비싸다는 그 심리적 장벽이 있어. 이제 뭐 아무튼 양은 둘째치고 맛은 맛있네요. 나 밥 안 먹어서 그런가? 갈릭 디핑 소스라 마늘향이 은은하게 나.
그리고 이제 중국 마늘 중국산 갈릭 소스 맛 베이스를 이제 수입해 오고 우리나라 또 국내산으로 볶음 마늘 분말을 또 만든 것 같아. 이 개발 거기서 두 개가 있네요. 마늘 국내산 중국산. 맛있다. 솔직히 말하면 전에 받은 거 제가 뭐였죠? 무슨 칩이지? 얇은 거? 0.8mm인가 해가지고 콰삭칩. 콰삭칩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소스가 너무 셌어. 그때도 내가 말하긴 했는데 좀 소프트하게 말했죠. 소스가 너무 셌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지? 트러플 오일 향도 너무 세고 그러니까 쎄. 너무 좀 쎘어. 근데 이건 좀 괜찮고 맛있고. 근데 신기한 건 콰삭칩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 그걸 내가 이상한 건가? 콰삭칩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뉴스에도 나왔거든. 오리온에서 뭐 되게 얇은 감자칩이 나와가지고. 아, 식사가 도착했네요. 트러플도 그렇고 그 하얀색도 좀 쎘어. 쨍하다고 해야 되나 맛이? 식사 전에 과자 먹는 거 애새끼 같네요.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 어때요?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 어때? 밥 많이 못 먹어요. 밥맛 떨어져서. 그쵸?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과자가 맛이 세니까 밥이 맛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요즘 밥은 해당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밥은 또 배달음식, 특히 배달음식은 간이 세가지고 과자 먹고 먹어도 맛있어요. 옛날엔 집밥 먹을 때 슴슴하니까 과자 먹으면 밥맛 떨어져가지고 안 먹는다고 이랬는데 아니야. 빠드레요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뭐 배달음식 뭐 밀키트 이런 거 되게 맛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짜다기보단 쎄! 강 찐해! 맛이. 응. 파워인플레가 있어가지고 요 이제 과자로는 입맛 떨어지기 힘들죠. 옛날 말이야. 진짜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지 말라는 얘기도 옛날 말이야. 옛날 말. 난 초콜릿도 밀크 초콜릿이 좋지. 막 진한 거 있지. 꾸덕이 초콜릿, 꾸덕 초콜릿. 아, 좀 싫어합니다. 막 누텔라 같은 거. 페레로쉐? 그건 맛있어. 근데 그 페레로쉐는 그거는 그냥 초콜릿으로 보이죠.
먹으면은 각종 초콜릿 종류들이 모두 총 집합된 환이야. 각종 그 크런치 그 땅콩에다가 겉에 초콜릿 안에 있는 찐득이 초콜릿 안에 또 그 얇게 또 과자층 뭐 보면은 달라 달라. 그냥 박물관이야 박물관. 그 안이 엑스포야 엑스포. 그러니까 누텔라 맛만 있진 않아. 그게 환상적으로 배합이 어우러져가지고 맛있는 거지. 동양식으로 뭐 설명하면 작은 우주죠. 그 안에 생태계가 있고. 근데 개열받는 건 광고에서 그 다 하고 장인이 페레로쉐 그 타원형으로 돼 있는 거 집게로 그 계열받게 집게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 있지. 계열받아 진짜. 내가 먹는 페레로쉐는 대충 붙여놨는데 근데 페레로쉐는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과자 만드시잖아요. 페레로쉐를 인정을 안 했어. 좀 약간 웃긴 얘기긴 하지만 뭐 아빠가 인정하든 안 하든 뭐 뭔 상관이. 왜 인정을 안 했냐? 아빠는 중간에 과자가 들어가면 인정을 안 해. 단가가 떨어져서 그런가? 인정을 안 해. 아빠 이제 과자 업계 종사자로서 리스너라고 친다면 좀 약간 수제 앨범 제작 인디 밴드 좀 좋아하는 느낌이야. 주류 메이저에서 나온 거 별로 안 좋아해. 적개심이 아 그건 아닌가? 그걸 내가 아 먹으면서 아 아니 나는 그 대기업 게 맛있다. 대기업 불타는 효자 어? 그 뭐라고 그러죠? 불타는 효자식 팩트. 아 난 대기업 게 맛있다. 아 난 대기업 음악이 좋다. 아 아니. 맛이 없대. 아빠도 대기업 다녔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빠는 쿠키, 비스켓 이쪽 종류라 내가 안 좋아하는 쪽을 하죠. 나 쿠키, 비스켓 안 좋아하거든. 그 딱딱하고 그 푸석푸석한 맛이 싫어. 난 이 스낵의 바삭바삭함이 좋아. 쌀과자? 우리 아빠가 이제 쌀로 하는 과자 계속 개발해가지고 저번에도 방송 얘기했나? 우리 아빠가 만든 구운 호두과자는 하루가 지나도 이게 맛이 유지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비밀이래. 아 그니까 식감이 좋아. 식감이 그래서 아빠가 만든 호두과자를 맛있게 먹으려면 눈 떠보니 탕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 먹어야 돼 바로. 갓 구운 거 먹으면 안 돼. 바로 냉장실에 넣어. 처박아놔. 그리고 며칠 뒤에 먹어.
며칠 뒤에 먹는 아빠가 구운 호두 과자가 제일 맛있어. 그거는 못 이겨. 며칠 뒤에 똑같이 꺼냈다? 어우 이거 쎄. 더블 치즈버거 이거 나 뚱뚱이 되라는 거야? 메뉴 선정 누가 하셨어요? 메뉴 선정 누가 했어요? 메뉴 선정 누가 했어요? 메뉴 선정 누가 했냐고. 기록을 거 누가 했냐니까. 저 아저씨가 했구만. 뭐 갑질이에요. 진짜 같은 걸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같은 거 먹고 있는지 봐야겠다. 뭐 시켰어요? 이거 시켰어? 봐봐. 다 먹었다고? 또 거짓말해 또. 뭘로 드셨어요? 저는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이야? 와, 씨, 알리바이 이거 영수증까지 만들어 놓은 거 봐. 거짓말 하려고. 아이씨. 똑같은 거 시켰네. 태현 씨 그 식단 조절 안 해요?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신홈님 감사합니다. 눈떠보니 탕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왜 소인배야? 세심한 사람이지. 연병관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누가 해 그러면? 누군가 해야 하잖아. 북광장 민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맛있다. 플랭크 버거 이거 내 네,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장사 잘 되겠는데? 제가 여기가 마취가 돼가지고 치과 가가지고 콜라가 옆으로 셀 수도 있습니다. 아, 플랭크 버거가 맛대 맛하고 이제 가격 그 가성비죠.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쉑쉑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지? 침착흰둥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베낀 거 아니에요. 쉑쉑 베낀 거 아니에요.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쉑쉑 베꼈다고 하지 마시고 미국식. 정통 미국식 프리미엄 치즈버거. 미국도 이제 전통 있지. 응? 역사가 이제 됐지 미국도. 쉑쉑이 미국 거죠 이제. 동부 미국 동부 쉑쉑. 서부 인앤아웃. 크라즈 버거는 옛날 잘 됐거든. 수제 버거
썰어먹는 버거?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했어. 그게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용렬님이 한다고 해가지고 유명했었어. 어 맞아. 그 당시에 그랬어. 막 그라제 버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 전라도 프랜차이즈냐고 막. 그라제 버거. 그라제가 따로 있어? 그라제 비쌌어요. 좀 외식 느낌이야. 데이트할 때 그라제 버거 즉 가서 썰어먹고.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버스 옆에 광고 있잖아. 광고 이국주식 창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게임 광고인가 했는데 미국 주식창이었어. 이 미국식 프리미엄 보고 생각났어. 연예인들 게임 광고하니까 요즘에 그 광고가 엄청 많더라고. 미국 주식 그 하는 거 엄청나게. 엄청 남나봐 그거 증권사에서. 매려비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 하이닉스 샀잖아요. 10%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마워하는 중이에요. 요새 통 안 고마웠거든? 또 주식이 겸손을 알려주네요. 무지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삼전을 내가 어저께 촬영 끝나고 이제 버스에서 돌아오면서 봤는데 아침에 미친듯이 꼬라박는 거야. 어? 68층 68,100원에 넣어야겠다. 68,300원쯤에 있었어. 68,100원에 걸었거든? 안 사줬어. 근데 동네 사람한테 들었을 때 삼전은 올라가려면 오래 걸린다는데요? 우리 집 앞에 그거 있어. 삼성 엔지니어링. 그건 또 다른 주야. 삼전하고 달라. 매려비님 한 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보유 중이죠. 소마 마시는 전문가분이요? 그 전문가분 근황 알려드릴까요? 수 관련된 연구원 키이스트? 그거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분석하는 거 잘하시니까 주식으로 뛰어들었던 주식으로 엄청 이득 보고 한동안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라고 하시면서 다 뺐어. 한 1개월 2개월 전에. 근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도 삼성은 지지 않아. 이 정도 잠깐 떨어졌으면 올라갈 거야. 우리는도 아니지. 내가. 나중에 보면 항상 그분 말이 맞아. 여보, 저점에 들어가면은 그럼 죽을 때까지 투자 못하네? 그건 핑계야. 아, 시나브로이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쥐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내가 건드는 거는 왜 이럴까? 2차전지는 수익이 나긴 났는데 난 것도 아니지. 팔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유튜브 댓글창에 진짜 분석적으로 쓰신 분 많더라고. 내가 2차전지는 무조건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다 전기차로 바꾸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득 보니까 무조건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왜 안 넣음? 댓글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배터리가 뭐 원자재가 뭐가 들어가는데 이 원자재 가격도 이제 같이 올라가고 배터리 거기서 뭐 미친 듯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각 제조사에서 또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만큼 뭐 엄청나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지만 막 엄청나게 뭐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 와. 막 용어가 막 모르는 용어가 막 나. 아니 그분은 그렇게 쓰신 분은 사라고 했어 오히려 ETF를. 근데 이제 막 마냥 막 마법같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다.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해서 배터리가 막 마법같이 무조건
근데 전망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막 무조건 막 어? 다 바꾸니까 막 뭐 어? 오징어 게임 막 터진 거 마냥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던데요. 민민민주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양자 컴퓨터 ETF? 뭔지 감도 안 온다 그건 뭔지. 양자 컴퓨터 주식은 사놓고 구경하면은 바뀌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니 보는데 왜 바뀌어요? 근데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잖아. 근데 보는데 왜 바뀌어? 근데 왜?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봤어? 안 보고 어떻게 이게 변한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결과만 본 거지. 결과만 중간에는 덮어놔서 여기를 막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이게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되는데 눈으로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안 보는데 어떻게 그 첫 번째 결과를 봤냐? 그리고 솔직히 저 고백해요? 그 영상 간선문이라고 써있었죠. 저도 간선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편집한 분도 서로 얘기는 안 했거든? 그분도 간선문이로 들었어. 난 동부간선도로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아리가토 생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섭이 생겨서 간섭된 무늬를 말한 거였어요. 생각보다 쉬운 용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양자역학? 다른 데는 어떻게 설명했지? 아 근데 진짜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이 많더라고. 실험도 하고 이중슬릿으로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실험도 해보고. 거기서 알았어 내가. 아 이게 간선문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요즘에 진짜 너무 잘 돼있어. 아니 궤도 선생님 너무 잘하셨고 그 댓글에 실제로 아 다른 유튜브도 재밌게 봤지만 여기가 제일 쉽게 설명을 뭐 비유를 많이 들어가지고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다른 채널들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감자? 별로 안 많은데요? 전 한 이 정도 먹어야 돼 원래.
AD ACDC 광학 특집.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보고 싶다, 선생님. 아, 근데 차마 요청을 못 하겠어요. 왜냐? 저의 가벼운 한마디. 한번 오실래요? 이 한마디 때문에 선생님은 한 달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베놈? 베놈 얘기가 왜 나? 그거 엄청 옛날에 나온 거 아니야? 투? 베놈 뭐 씨 그거 그거잖아 그냥. 응? 그거 뭐야? 색깔놀이. 빨간에는 베놈이 아니에요. 카니지예요. 검은 애가 베놈이고, 베놈이 이제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빌런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하고 스파이더맨이 마개조가 많이 돼. 막 여기 막 기계 달린 스파이더맨, 진짜 거미 이거 그 닥터 옥토퍼스 같이 붙은 스파이더맨, 베놈하고 합체된 스파이더맨, 카니지가 기생한 스파이더맨, 먼 스파이더맨 엄청 많아. 스파이더맨 마개즈 엄청 많이 돼. 카니지가 설정상 베놈보다 더 세요. 훨씬 세. 그 베놈이 종족이 심비오트라는 그 생명체인데, 외계 생명체야. 근데 심비오트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 근데 거기서 살다가 얘가 따돌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못 나가는 좀 심비오트가 가출을 해서 지구에 왔는데, 지구 애들은 너무 나약한 거지. 그래서 쏙 들어와가지고 엄청 설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억눌렸던 그 본성이 지구에서 막 다 풀어내는 거야. 심비오트들 사는 동네로 가면 가만히 있다가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구에서 엄청 설치니까 이런 외계 종족들이 야 여기가 그렇게 살기 좋아? 하면서 이제 어? 쟤는 여기에서는 좀 약간 어? 찌질이었는데 여기서 엄청 어? 뭐 되는 거 마냥 하네. 군대에서도 밖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 했던 것처럼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자기 밖에서 조직폭력배였다고. 근데 나같이 문외한이 봐도 좀 이상해. 조직폭력배 같지가 않아. 아니 그 등골 서늘한 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직업은 뭔가 쎄한 게 있어야 하잖아. 그렇잖아. 내 생체 센서가 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아 이 자는 위험한 자다. 그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 아 공손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되게 어? 잔인하고 만약에 뭐 막 폭력적이고 어? 뭐 앞뒤 안 보고 막 이러면은? 근데 자기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 왔다고 그러는데 일도 잘 못하고 베놈 거의 베놈 같은 존재였어. 그렇다고 뭐 왕따를 시킨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말을 좀 잘 주의 깊게 안 들어 다른 사람들이 좀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건성으로 듣는다? 건성으로 듣는다? 아무튼 심비오트가 아니 베놈이 거기서 설치니까 외계에서도 막 와 오는 거야. 요술방망이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그 스파이더맨도 사실은 이제 인간의 어떤 스판을 쫙 붙는 스판을 입기 때문에 머리부터 이렇게 그냥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졸라맨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베놈도 근육질 졸라맨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카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스파이더 거기다. 그래서 보면은 베놈이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 그 주연했던 스파이더맨 3였을까요? 거기서도 나왔어요. 그죠? 거기서는 그 영화 베놈에 나오는 베놈은 좀 약간 다크나이트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마 사냥꾼 악마 사냥꾼 같은 거잖아. 악마를 잡으려고 자기도 악마가 되는. 그러니까 얘도 인간 규칙을 안 지켜. 베놈도 막 잡아먹고 막 괴롭혀. 그치? 근데 더 괴롭히는 애를 잡아 죽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녀 그런 느낌인데 토비 맥과이어 그 거기 3에서 나왔던 베놈은 그냥 나쁜 놈. 그냥 나쁜 놈이었어. 그냥 걔는 막 그 내 기억으로는 카메라 막 찍고 막 했던 뭐 기자였는데 특종 집착하다가 애가 뒤틀려가지고 그때 막 심비오트 들어가면서 돌아버렸어 애가. 그래가지고 막 스파이더맨한테 막 뭐라고 해야지? 그 막 열등감을 막 뿜어내. 원래 베놈이 기자입니까? 원래 설정이? 아 그래? 그거는 뭐야? 스파이더맨 그동안 나온 스파이더맨 그 가사 그 평행세계라고 치고 닥터 옥토퍼스도 나오고 한다는 그게 뭐야? 노웨이 홈? 그게 곧 나온다는 거야? 그거는 진짜 기깔나다 그지? 그거는 기획 단계에서 오케이가 나더라도 섭외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다 섭외를 했는데 다 하지? 배우분들이? 거절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다. 그 앤드류 가필드 그 두 번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 배우분은 평이 왔다 갔다 했어. 왜냐면 토비 맥과이어 그 1대 스파이더맨이 너무 그 찌질이 연기를 잘하고 너무 그 스파이더맨의 어떤 그 우수에 젖은 뭐 그런 눈빛이라던가 어떤 그런 고민들을 잘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가 되잖아. 근데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도 리부트를 했는데 똑같이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왜 만들어? 그치? 똑같은 거 만들 거면.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가려고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좀 약간 인싸가 됐는데 찌질미가 있는 인싸. 그치? 찌질미가 있는. 근데 평이 마냥 나쁘진 않았어. 아 그것도 좋다 난. 난 이것도 좋다. 이 느낌도 좋다. 이 스파이더맨도 재밌다.
이거 뭐 액션이 좋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배우가 스파이더맨의 애착이 너무 강했는데 통보가 없이 끝나고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리부트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시무룩해졌어. 자기는 스파이더맨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자세한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나도 주워들은 거라.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새로 나왔어. 그 홈 시리즈 스파이더맨 있지. 그 얼라. 세 번째 컨셉은 얼라야. 첫 번째 찌질이, 두 번째 인싸, 세 번째 얼라. 이거 튀고 싶어서 그냥 아주 그냥 몸을 못 가눠. 스파이더맨이 튀고 싶어서 막 몸을 못 가눌 정도야. 어? 막 자기한테 이 능력이 생긴 게 너무 신나. 보통 이제 다른 주인공들은 이 능력이 생긴 당황을 하잖아. 그치? 당황을 이거 어떡하지?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힘을 내가 나는 그냥 일개 심 어 뭐 그냥 인싸. 난 일개 인싸? 난 일개 찐따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는데 홈에 나오는 그 스파이더맨은 확 막 어? 신나가지고 막 그래도 오히려 그 누구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니 스타크가 말려! 좀 아 얘는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 그치? 그러면서 너 이제 뭐 슈트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슈트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더 슈트를 입어서는 안 돼. 이러면서 그런 명대사 있어. 그 마블 시리즈에서 관통하는 대사. 도구 없이 안 돼? 그러면 더 안 돼. 토르가 망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너는 망치 신이냐? 이런 대사들 있잖아. 그런 게 쭉 깔려. 이제 그 마블 코믹스에서는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나를 믿고 뭘 했을 때 진정한 나의 힘이 나온다. 이런 철학이 이게 쭉 나오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도구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 멋있는 말들을. 그래서 스파이더맨 그 얼라 스파이더맨 3대 스파이더맨은 좀 자제를 좀 많이 당했고 좀 천재성이 1대도 똑똑하긴 한데 막 1대도 똑똑해. 왜냐면 닥터 옥토퍼스가 인정을 했어. 아 그린 고블린이 인정했어. 그치? 이 논문 자네가 썼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1화 때. 그치? 그래서 똑똑하고 두 번째 인싸도 똑똑해. 근데 세 번째도 똑똑하거든? 자기가 막 만들잖아. 근데 토니 스타크가 이미 있어가지고 똑똑이 그 슬롯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밀린 감이 있지. 똑똑이 그 느낌이. 그래서 얼라가 많이 좀 부각이 많이 됐어.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 앤드류 선생님이 그 스파이더맨 2 그 배우 홈 시리즈가 나오니까 그 막 그 SNS에 나와. 재밌게 봤다고 썼나? 뭐 아무튼 뭐 기대가 된다고 했나? 막 응원! 인성이 얼마나 잘 됐어요. 대인배 아니야 대인배. 좀 약간 배신감도 느꼈을 텐데 그지? 그랬는데 이게 딱 나온다? 스파이더맨 다 총출동해가지고 막 어? 가지각색의 매력에 스파이더맨이 총출동한다? 그 스파이더맨 원조 1대에 나오던 그 히로인 그 락커 같은 에이브릴 라빈 느낌 나는 그 MJ도 나오나? 다 나와? 아 1대는 나와? 근데 나이를 많이 먹었을 텐데? 그치? 지금 생각해보니까
토비 맥과이어 선생님도 나이를 토비 맥과이어 선생님이 이대한 개츠비에서 이렇게 할 때 그 보는 사람이에요? 어, 난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어. 난 그 짤만 봤거든? 영화 안 보고. 위대한 개츠비 소설 자체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이잖아요. 뭔 스콧 뭔 제럴드 뭐 그 아저씨가 그 소설가가 쓴 거라서 엄청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딱 펼쳤어. 봤는데 어우씨 너무 재미없어 진짜로. 그래서 도입부가 뭐냐면 내친소야. 내친소 내 그 뭐야 개츠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막 아 이 자식은 막 어 뭐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막 어 막 인싸 막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어우 너무 졸리는 거야. 바로 덮었어. 그러니까 이게 외국 소설은 그게 있어. 번역도 중요해. 아 번역이 사실 다야. 번역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창작이잖아. 옛날에 번역을 외국 그거를 좀 어렵게 했어요. 좀 되게 좀 건조하게. 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설 자체가 건조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또 번역을 건조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영화를 꼭 보세요. 그래요? 하... 난 건조한 그게 너무 싫어. 건조한 글이 아, 좀 축축했으면 좋겠어. 공포의 떡볶이처럼. 그리고 이제 편의점 하면서 이제 읽었던 무라카미 뭐죠?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류, 요시모토 바나나 뭐 있어요. 그 당시에 일본 소설 막 미친 듯이 번역돼서 나올 때 그 시리즈 있어. 어, 요시모토 바나나 또 뭐 있는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모르겠어. 아 내가 보면 아는 이름들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다. 153님 후원 가져다 그거 더 뉴 유니버스 그거 안 봤어요. 스파이더맨 그거 되게 재밌다며 애니메이션. 그게 각 평행세계 스파이더맨이 다 오는 거 아니야. 막 어? 여자 스파이더맨 어? 애기 스파이더맨 막 먼 스파이더맨 뭐 흑인 스파이더맨 뭐 후원 감사합니다. 난 그냥 안 봤어 사실. 나 그것만 봤어. 그 마이클 키튼 나오는 버드 나오는 편만 봤어요. 스파이더맨 그 3는 그게 뭐 홈 파프롬 홈 뭐 이런 식으로 홈이 붙어가지고 헷갈려 제목도. 벌쳐
그 고찰 모아가지고 하는 생존형 빌런. 빌런. 생존형 빌런. 아 생계형, 생계형 빌런, 생계형 빌런. 그런데 그때 내가 아마 그건 제가 리뷰를 했을걸요? 안했나? 로드맨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있을거야 유튜브에. 그지? 마이클 키튼이 더 주인공 같다고 내가 그때 그랬어. 너무 스파이더맨이 중심을 못 잡아.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좀 약간 혹평을 했어. 뭐 배우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시나리오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너무 주인공이 중심이 없으니까 좀 나 같은 알못이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 몰입을 못하겠어. 주인공이 좀 약간 간지가 좀 나던가. 찌질할 거면 아예 팍 찌질. 그러니까 찌질해도 되고 뭐 해도 되거든. 어? 뭐 인싸여도 되고 찌질이어도 되는데 그 간지가 있잖아. 간지. 찌질한 간지. 인싸 간지. 그런 간지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찌질한 간지. 뭐 뭔 간지. 뭐 초딩이면 초딩 간지. 초딩이란 말 하지 말래. 초등학생 간지 뭐 이런 간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간지가 좀 없어. 그지? 포스가 없어. 포스가 너무 신나해. 너무 신났어. 근데 또 그 신난 와중에 신난 간지가 있었는데 또 신난 간지가 그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벌처가 막 어우. 마이클 질레 제이크 질레날은 내 배우를 몰랐거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걸 봤잖아. 넷플릭스 영화 그 The Guilty. 그 배우가 제이크 질레날인지 몰랐어. 난 그때 처음 봤어 그 배우를. 난 처음에 계속 보면서 짐 캐리인가? 선 넘었나요? 아 좀 비슷해. 처음에 좀 어두운 데서 시작하거든 그 영화가. 조금 비슷해. 눈이나 이런 게 짐 캐리 그 배우가 눈이 눈빛이 되게 강렬하잖아. 뭔 느낌인지 알지? 그 눈 되게 초롱초롱한 느낌의 이 눈썹 푹 꺼진 눈에 눈썹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눈 커가지고 초롱초롱한 눈 이렇게 그 느낌 있어 짐 캐리. 쾌하다고? 쾌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더 길티를 봤는데 되게 짧은 영화라서 봤거든 나는 사실은. 몇 분이었더라? 다 원래 2분 넘어가는데 1분 4... 아니 다 2시간 넘어가는데 1시간 반이었어. 1시간 반 90분. 그래서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아 이거 스포인데? 스포 감상해? 아 이거 원래 저번에 하려다가 노노노 나와가지고 안 한 거였거든. 그때는 진짜 선명하게 기억났는데 지금 좀 약간 스포 감상이 하겠습니다.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여건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킹고 같고 넷플릭
배경? 약간 투명하게. 이 제이크 질레날이라는 배우를 그때 처음 봤어. 나중에 보니까 엄청 유명한 배우더라고. 그 아 후원 감사합니다. 연기파 엄청 유명한 배우야? 아 그래서 그 영화 자체가 되게 등장인물이 별로 없고 전화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배우가 다 이끌어가야 되거든. 어저께 그 김우기우님의 그 큐라이브처럼 배우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좀 약간 어려운?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근데 이제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경찰이야. 제이크 질렌할이라는 배우가 이제 경찰로 나와. 근데 경찰인데 전화를 받아. 신고 전화를 받는 그 경찰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어두운 곳에서 그 제이크 질레날이 그 상담 그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계속 전화를 받아. 그래서 뭐 어디시죠? 뭐 어디로 지금 휴대폰이 어디에서 뭐 보이는데요? 뭐 어떻게 하시고 뭐가 있나요? 근처에 뭐가 보이나요? 뭐 지금 집인가요? 뭐 아닌가요? 뭐 누구시죠? 뭐 본인인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막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알았습니다.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마약하셨나요? 아 마약은 하지 마세요. 뭐 아무튼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도 막 보내 막 보내고 막 이런 전화를 막 해. 그리고 막 장난 전화도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뭐 전화하지 마세요. 막 뭐 끊고 막 이렇게 해. 근데 이제 그때 이미 밖에서는 그 동네가 막 불이 엄청나게 났어. 엄청난 불. 바로 안 꺼지는 불. 막 산에 막 산인가 어딘가에 막 났어. 그래서 안 꺼져. 그래서 막 열기로 막 정신이 없는 때야. 그때 이제 전화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불이 왜 났는지는 그것 때문에 그랬지. 경찰 인력이 그쪽으로 다 가서 가용되는 경찰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그래서 불이 난 상황이 됐어. 그래서 아무튼 경찰 인력이 그쪽으로 다 많이 빠져나갔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고 전화가 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옆에 직박이 형이 있어. 직박이 형이 계속 막 옆에서 막 쳐다보고 막 뭐라고 말 거는데 막 전화하는데 제이크 질레날이 계속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네 일이나 하라고 그래. 그래서 계속 구박해. 그래서 직박이 형이 근데 되게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한 소리 들으면은 이렇게 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뭐 부르면은 또 띠껍게 안 하고 어? 왜 불렀어?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참 성격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 제이크 질레날이 딱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수상한 전화가 오는 거야. 이상한 전화. 어 아가야 뭐 알았어 뭐 잘 있어 뭐 하면서 뭐 잘 있지 뭐 하면서 계속 그랬어. 여보세요? 뭐 본인이세요? 어 그래 아가야 뭐 그래 뭐 난 잘 있어 뭐 뭐 다른 데 없지?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왜 전화하셨죠? 어 그래 아가야 뭐 하면서 계속 이러고서 미친 사람인가? 딱 끊으려고 했는데 뭔가 쎄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해서 혹시 지금 뭐 납치를 당하고 있는 중이거나 처음에 이걸 물어봤을 거야. 지금 신변에 위협이 있나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했으니까 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얘가 그 아주머니가 자기 자식한테 전화를 하는 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뭐 빌렸든지 어떤지 해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계속 구조 요청을 한 거였어. 그래서 이 제이크 질레날이 갑자기 이런 경찰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그 자기 일처럼 어디시죠?
뭐 어떻게 지금 뭐가 보이나요? 뭐 지금 막 화재가 막 났잖아. 산불이 났잖아. 그러니까 뭐 불이 어느 쪽으로 보이나요? 지금 뭐 이동 중인가요? 어딘가요? 뭐 차 안에 있어요. 아니 뭐 나는 뭐 나 차 안에 있어요라고 안 해. 차 안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동 중인가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맞죠. 뭐 차 색깔이 뭔지 아나요? 차 번호가 뭐 그러니까 막 아니요.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계속 옆에서 아 빨랑 끊어! 빨랑 끊어! 어 전화를 왜 이렇게 오래? 그만해! 계속 막 옆에서 막 다그치는 소리가 들려서 어 더 이상 전화를 못 할 것 같다 아가야. 그래서 계속 이러더니 끊어. 그래가지고 아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뭐 추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딱 끊겼어. 아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주어진 정보를 다 조합해가지고 거기 그 대략적으로 전화 걸린 그 근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전화를 해가지고 그 거기 현장에 있는 경찰들한테 어떤 차 보이는지 좀 수배를 해달라는데 정보가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아 그걸로 수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대로 해! 하면서 막 지가 무슨 경찰청장이야 막 전화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면서 막 일을 시켜 막 자기가 막 일을 분배하기 시작해.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막 연병을 떨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직박형이 또 눈치를 봐. 막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말 한마디 했다가 너는 네 일이나 잘해 하면서 막 또 어떤 또 남자가 여자가 또 한테 막 개소리 치면서 지가 왕이야. 그래서 막 이러거든. 근데 이제 그 경찰은 이혼 중이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딸하고 전화할 시간이 됐는데 전화를 마침 못 받았어. 그걸 집중하더라. 그래서 막 너무 애틋해. 그래가지고 막 시간 남는 김에 집에 전화를 했어. 아 이혼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어. 전화를 부인한테 하니까 전화하니까 이러지 마. 나한테 그 중요할 때만 전화했는데 계속 막 자꾸 붙잡아. 그러니까 막 이러지 마. 그러지 마.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러지 마요. 현명하게 합시다. 자꾸 집착하지 맙시다. 각자 현명하게 판단합시다. 계속 끊으려고 했는데 계속 안 끊어. 진짜 내가 보는 내가 진짜 짜증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이크 질레날이 완전 독불장군인 거야.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그만하고 싶다고 해도 계속 전화를 안 끊고 계속하고 그 현장 요원이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못한다. 지금 인원도 별로 없고 이것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치? 이게 뭐 확실히 뭐 있나요? 그리고 막 그런 상황인데 막 자기가 다 시켜. 그런 상황에서 막 조사를 해. 컴퓨터로 막 이 여자가 사는 곳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혼했어. 나랑 좀 상황이 비슷하네. 동질감. 그 전화 건 여자랑 그 자녀 두 명이 같이 살아. 근데 남자는 이혼한 남자는 전과가 꽤 있어. 그래서 전화를 해. 전화를 하니까 뭐 아빠가 뭐 어떻게 저쩌고 막 해가지고 뭐 엄마는 뭐 나갔고 하니까 아빠가 납치했다 하는 거야.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뭐 동생이 뭐 있고 뭐 남동생이 한 명 있고 여자애가 받았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전화를 했어. 네가 납치했지? 빨리 다시 풀어줘. 그러니까 막 나한테 왜 그래? 나는 아무런 끊습니다. 근데 막 너지? 너야? 널걸? 아니 확실해. 내가 너인 거에 웬 손목을 건다. 막 이러면서 막 몰아가. 미친 듯이. 찹자국매님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널 걸? 아니 너야? 아니 너 분명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는데 나중에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계속 파고파고 하면서 막 전화하고 막 동료 경찰한테 그 집 빨리 수색해봐. 그러니까 나 지금 뭐 하는데 빨리 가! 가라면 가. 그래서 영장 있어? 영장 없어. 그냥 가. 남자 집도 그냥 막 들어가. 그럼 어떡해? 이거 확실한 거야? 무조건 해. 개지랄을 해. 그러니까 그 아줌마 집에도 가고 아저씨 집은 그 영장이 없으면 수색을 못하는데 그냥 가서 그냥 수색을 하래. 비어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지랄을 하면서 막 책임진다는 말도 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하래. 막 윽박 지르면서. 그래서 아무튼 막, 아 막 떨떠름하게 가. 떨떠름하게 가는데 남자 전 남편이 그 아줌마를 데리고 간 거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냥 옳거니 그럼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어? 아 이거 그럼 가는 중이면은 뭐 정보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거를 왼쪽 핸드브레이크를 막 당겨가지고 차를 막 멈추래. 안전벨트를 맨 다음에 막 그런 거 알려주고 뭐 나중에 막 잘못 막 쓰니까 막 또 트렁크에 집어넣나 하니까 막 칼 같은 걸로 그냥 쑤시라고 막 이런 거 막 지령을 내려. 그래도 싼 놈이에요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그 전 부인이 자녀랑 살고 있는데 벽돌로 내리쳐. 벽돌로 내리치라고 그래. 살고 있는데 좀 정신이 좀 약간 병이 들었어. 정신병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뱀 얘기하면서 막 했는데 뱀 얘기하면서 그 자기 남자애를 그 자기 아들을 몸 안에 뱀이 있어서 막 그걸 꺼내줘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 해친 거야. 그래서 막 피범벅이 됐어. 그리고 그 전 남편이 왔다가 발견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중이었어. 근데 이제 그 여자 말만 믿고 막 이렇게 한 거야. 막 독단적으로 자기가 막 일을 다 벌려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갑자기 우악 하더니 토를 하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 짓이 엮였나 봐. 막 토를 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나 그냥 사실대로 말할래. 그래서 왜? 너 사실대로 말하면 너 무조건 콩밥이야. 아 근데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경찰이 현장에서 총기를 써가지고 시민을 사살했는데 그걸 이제 다른 경찰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우발적으로 됐다. 뭐 피해자 잘못으로 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나 봐. 그래서 잠깐 임시로 재판 가기 전까지 그 상담 코너로 간 거였어. 대기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한 짓이 엮였는지 토 한번 시원하게 하더니 아 나 그냥 솔직하게 할래. 그러니까 야 근데 또 웃긴 거 보잖아. 그 동료 경찰이 그동안 아니라고 입을 맞춰왔을 거 아니야. 야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어? 입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어? 중간까지 했는데 야 그러지 말어 끝까지 가. 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해야겠어. 그래서 얘가 막 갑자기 똥줄이다. 전화하는 애가 야 이건 아니잖음.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총기 뭐 사고 뭐 경찰관 총기 사고에 대한 뭐가 있었다 하면서 딱 자막이 딱 나오면서 끝나. 그거 보면서 미친놈이 한 명 있으면 진짜 피곤해지는구나. 아 미친놈이야. 진짜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주연 이 상담 전화하는 경찰이 너무 공무를 너무 열심히 해. 막 자기 막 시간 끝났는데도 막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까지 막 전화 걸.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려고. 그래서 와 이게 참 경찰인가? 성격이 진짜 거지 같긴 한데 그래도 어? 그래도 뭐 하려고 하니까 근데 뭐 하려고 하지 마요 진짜. 아마 자기가 총기를 잘못 사용을 해서 뭐 실수였겠죠?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죄책감에 자기가 한 명을 죽였으니까 한 명을 살리고 싶다는 이 갈망이 되게 강했었나 봐. 죄책감 때문에. 근데 원래 성격은 원래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좀 증폭된 것 같아. 원래 성격은 그지 같은데 더 증폭이 돼서 더 막 과격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끝나는데 영화 자체가 호평이라고 해서 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야? 아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근데 웃긴 게 봐봐.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강제로 어딘가로 이동 중이라는 상담 전화를 받고 정보가 되게 너무나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정보가 없으니까 딱 아는 데까지만 하고 멈춰야 돼? 근데 또 그것도 그치? 그것도 좀 그렇잖아. 근데 또 자기 권한 밖에 일을 막 일을 만들어가면서 조직 그 체계를 다 망가뜨려가면서 한다?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네 일이나 잘해 하는데 제일 안 해. 평상 하는 말 네 일이나 잘해. 막 전화 걸어서 야 뭐 어떤 차량 뭐 수배해봐. 그래서 아 너무 정보가 적은데 아 일 좀 해. 뭐 시키는 것만 잘해. 뭐 계속 이러거든. 프롬비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남동생 살렸어. 맞아. 가가지고 경찰관이니까 가가지고 남동생이 막 피범벅이 됐는데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게끔 연출을 하거든. 아 끝났다. 근데 데려갔더니 아 응급 상황이었고 살렸어. 그래서 이 죽은 거 보고 아 이 전과 있는 남편이 야, 이 범인이구나. 그리고 아무튼 그랬어. 아 그럼 다 살렸네. 해피엔딩이네. 그리고 그 경찰도 거짓 진술 안 하고 아 맞아. 아주머니도 맞아. 그 전 부인도 그렇게 하려고 남편이 벽돌 맞고 막 찾아 헤맸어. 아무튼 그럼 전과 남편은 아들 피범벅인데 정신병원에 먼저. 그러니까 근데 영화 볼 땐 이 생각은 안 나고 이런 생각이다. 그 어떻게 하냐면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남동생 누워있는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래. 그 남편이 전 남편이 그 여자애한테 거기는 들어가지 마 이러고 가거든. 근데 죽었다고 생각해도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에는 그거 같아. 전과가 있으니까 자기가 누명 쓸까봐. 아 근데 그것도 아닌데. 왜냐면 정신병원에 데려가면 결국 어디서 왔는지가 다 루트가 나오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말했어.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영화 본 그거는 결론은 내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결론이 확고하게 나야 된다. 주제의식을 나는 떠먹여줘야 된다.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이야기할 거를 많이 주지 마라. 아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지 마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배우가 전화 받는 게 다거든. 근데 빨려 들어가. 계속 보게 돼. 그거 같이 더 테러 라이브처럼. 근데 더 테러 라이브는 그래도 막 나중에 액션 비슷하게 있어. 막 건물 막 무너지고 막 이런 거 하지 않나? 더 테러 라이브 엄청 재밌었는데.
길티 뜻이요? 죄 유죄. 길티 죄 유죄. 그 innocent 무죄. 아무튼 그 재밌게 봤는데 그렇게 막 엄청 재밌진 않았다. 이 정도. 다음 영화 좀 추천을 카페에다가 해주시면은 제가 또 보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머니볼도 봤어. 추석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다 야구 안 좋아하는데 보자고 해가지고 나 때문에 다 봤거든. 오클랜드지. 오클랜드 팀 재정 악화로 그 세이버 매트릭스에 그 파고 들어가지고 가성비 좋은 선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왜 재밌다고 그랬어? 누가 머니볼이 진짜 재밌다고 그랬는데? 개재밌다고? 봤을 때는 중박 정도 재밌었거든? 중간 정도? 지금 다 보고 나서 한 지금 한 1개월 정도 지났죠? 이제 어느 정도 발효가 됐단 말이야?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빌리빈 단장이 그냥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클리브랜드에서 영입을 제시를 했는데 자기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빌리빈 단장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근데 클리브랜드가 잘 나가. 왜? 세이버 매트릭스 자기네 식으로 그냥 쭉 해서. 아 보스턴. 클리브랜드는 중간에 협상하는 곳이었다 그지? 보스턴 단장이. 출루율에 엄청 집착해. 아니 나는 그냥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난 뽕이 뽕맛이 있어야 돼. 뽕맛이 영화 볼 때 좀 뽕맛이 없어. 머니볼은 좀 뽕맛이 없었어. 머니볼에서 그 선수들이 처음에 그 가성비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막 감독이 그대로 막 운용을 안 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성과가 안 나와. 꼬라박아 막 성적이.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 막 어? 뭐 막 어떻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17연승인가 막 몇 연승 막 신기록을 내면서 막 한다 하는데 그 장면에서 뽕맛이 나야 되거든? 뽕맛이 나지가 않았어. 가슴벅참?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없었어. 왜냐? 연출 의도가 그거야. 그냥 건조하게. 그래서 나는 그니까 내가 재밌게 봤다는 영화 봐.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딱 보면 있잖아.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야마라고 하나? 이런 데다 쓰는 말이 아닌가? 딱 그 아들을 몰래 아들이 몰래 왔는데 막 어떻게든 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스택이 쌓여가지고 코믹한 부분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걱정 안 되게끔 마지막에 다 끝나나 겨우 살아나나 하는데 딱 아 그 간발의 차이로 해서 딱 코믹스럽게 퇴장하는 부분에서 가슴 울림이 있잖아요. 응? 그 스택을 다 모아가지고 도적이 버블 쌓아가지고 터트리는 맛이 있잖아.
그러니까 난 그 버블 쌓아가지고 터트리는 게 좋다고. 난 도적 스타일의 로그 스타일의 그 영화가 좋아. 그러니까 전에 그 장작 쌓아놨던 게 다 연계가 되면서 두두두두 머릿속에서 두두두두두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펑! 이런 영화. 근데 이게 굳이 막 서스펜스든 뭐 그럴 뭐 필요는 없고 모든 장르에도 다 이게 그 떡밥 해서 떡밥 회수하면서 싹 당겼을 때 어? 뭔지 알죠? 배가 텅텅텅텅텅 통통 배가 텅텅텅텅텅 하면서 그물을 막 어이 하면서 이제 그물을 막 뿌려 어 해서 마지막에 싹 해가지고 할 때 그 맛. 아무튼 인생은 아름다워가 이제 그런 거지. 떡밥의 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스택을 쌓았어. 어떤 스택? 굉장히 그 너무 암울한 상황에서 어? 코믹스럽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 주인공이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웃으면서 넘어갔던 넘어가면서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게 아 힘든데 이겨내고 있구나 이겨내고 있구나 그래 그래 뭐 잘하면 뭐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계속 쌓인 거지. 근데 팍 터지는 거야 마지막에. 파이트 클럽 같은 거 안 봤어. 예능은 봤어요. 유튜브에 하는 예능. 영화는 안 봤어. 그게 원래 책이 원작이잖아. 내가 군대 있을 때 파이트 클럽이 나왔을 거예요. 그 친구가 군대에서 그걸 봤어. 책이 되게 재미없어. 되게 건조해. 지금 여기 나오는 영화 있지? 다 안 봤어. 브레이킹 배드, 뭔 배드. 미녀는 괴로워 봤어. 미녀는 괴로워 봤고 주성치 서유기도 원래 그 당시 안 보고 나중에 감상회 한다고 해서 봤어. 추천받아서. 남한산성 보고 인셉션이 그거 우주여행인가? 아 팽이 그 인터스텔라지. 팽이는 보다 잤어. 인셉션은 그니까 좀 까다로운데 어려워도 안 돼. 어려우면 또 자버려. 그니까 개복치야. 영화 개복치. 다루기 힘들어. 어? 좀 어렵다? 드르렁. 어? 이해하기 어렵다? 돌연사. 어, 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께 딱이야. 주라식 월드. 얼마나 주제 얼마나 명확해.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그 어? 이어지는 재앙 어? 단죄 그리고 공룡들이 어? 인간을 습격하는데 오히려 그 판을 깔아놨던 사람은 어? 그거 안하고 애꿎은 사람들이 막 어? 막 하고 그 간단한 그 긴박한 그 박진감 넘치는 액션, 공룡 랩터 액션, 티라노 액션 너무 재밌잖아. 어? 반지의 제왕? 드르렁. 반지의 제왕 너무 재미없었어 진짜. 영화 괴물? 괴물도 재밌었어. 괴물 재밌어. 셔터 아일랜드? 셔터 아일랜드는 누구 감독님이죠? 그 셔터 아일랜드? 그 유명 감독님 건데? 마틴 스콜세지, 그죠? 그건 봤어. 그건 재밌었어. 셔터 아일랜드는. 셔터 아일랜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용이. 알포인트는 이거 스폰데 말할게요. 알포인트 보실 분들은 10초 기다려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1분 뒤에 들어와.
알포인트. 아, 알포인트가 아니야. 알포인트가 아니고 그 뭐지? 그 저택에서 저택에서 그 뭐지? 셔터 아일랜드 같은 거. 옛날에. 아, 뭐지 뭐지? 아, 디아더스, 디아더스. 맞아, 디아더스. 디아더스 스포, 스포. 웅그링님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니콜 키드만 나왔다고. 디아더스는 내가 그거 봤을 때, 아, 이거 스포입니다. 웬,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컷인 걸 알고 봤어. 그냥 스포를 당한 것도 아니야. 원래 있던 사람들이 컷인인데 컷인인 걸 그냥 알고 봤어. 너무 컷인 같아서. 그래서 나는 나중에 반전이 나왔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어, 너무 컷인 같았어. 그냥 내가 그냥 맘대로 내가 컷인이라고 생각했어. 디아더스. 디아더스도 근데 그게 만약에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어, 너무. 근데 그 영화 되게 잘 만들었는데 막 언급은 별로 없어요. 디아더스. 그러니까 좀 그런 류의 영화였던 것 같아. 셔터 아일랜드도. 맞죠? 반전. 그리고 또 재밌게 본 거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저번에 영화 월드컵 했을 때 장고는 안 봤어. 아예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 좀 이장과 군수 알아요? 이장과 군수. 아, 차승원 아저씨가 이장이고 선생 김봉두. 주중나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 바스타즈.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 그거? 그거 추천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 쿠엔틴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아무튼 나는 그 딱 그 그거 딱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거. 퓨리? 퓨리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거예요? 근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영화 중에는 그 바스타즈가 되게 좀 뒤에 거잖아. 아, 근데도 대표작이 됐어? 보통은 앞에 있는 게 대표작인데. 퓨리는 제가 봤어요. 왜 봤지? 극장 가서 봤어. 근데 재밌게 봤어. 그냥 전차들 싸우고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킬빌 봤어. 근데 킬빌은 또 별로였어. 킬빌 2를 안 보고 1만 봤어. 우마서먼 그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존윅은 안 보고. 노인을 위한 나라가 진짜 재밌다고 했는데 그걸 안 봤고. 바스타즈. 명작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것도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아, 그건 드라마야. 또 내가 뭐 재밌게 봤더라? 본 시리즈는 내가 안 봤고.
엑시트. 어, 엑시트 재밌었어. 엑시트. 엑시트 보고 나서 아, 이거 이름 너무 잘못 지었다. 너무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름 너무 잘못 지었다. 이 생각했어. 엑시트 구리다고? 재밌어. 엑시트 재밌었는데. 치킨 영화? 잠복 근무? 잠복 수상가? 잠복 근무? 엑시트 재밌었는데? 모가디슈 안 봤어. 아, 극한직업. 극한직업. 잠복근무 아니었나? 극한직업. 엑시트 정도면 진짜 수작 아닌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그러니까 난 재밌었... 왜 엑시트를 고평가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의 그거를 유지했어. 되게 많은 영화들이 중간에 가다가 좀 집중력을 흐리게 하거든? 내가 집중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보다 보면은 아, 집중력을 유지를 잘 못해줘. 근데 그 영화는 집중력을 내가 끝까지 유지를 해줬어.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위기 상황이든 뭐든 그거를 똑같이 하면은 집중력이 흐려져.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뭐 독가스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끝까지 간다도 그래서 내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야. 관상도 재밌게 봤어요. 관상. 근데 난 그게 시리즈인 줄 몰랐어. 나중에 나온 거는 다 별로였던 것 같아. 근데 다도 아니고 난 궁합밖에 안 봤구나. 난 궁합밖에 안 봐서 다른 건 모르겠고 궁합 때문에 천문도 있지 않았나? 천문, 명당, 궁합. 전우치 재밌어. 전우치 너무 재밌지. 타짜는 뭐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지. 타짜는 칠광구 안 봤어. 덩케르크 안 봤어. 어, 그거 재밌게 봤어. 라라랜드가 재밌어. 라라랜드는 그냥 눈이 호강해. 시실리 2키로 기억 안 나. 봤는데 기억 안 나. 임창정 님이 그 조직 폭력 밴데 뭐 아무튼 뭐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추천 받아 가지고 그 뭐지? 드럼 치는 거? 그 같은 감독님 거? 그것도 봤는데 재밌었고. 이 플래시 재밌었고. 범죄 재구성은 잘 안 봤고. 폼부스도 안 봤고. 크루엘라 안 봤고. 박쥐 안 봤고. 범죄도시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범죄도시는 그 뒷부분이 조금 잔인한 걸 싫어해서 어디 막 부러지고 꺾이고 이런 거 못 봐서 그거 빼고는 재밌었어. 범죄도시는 그냥 내가 유명해지고 나서 본 거거든? 평이 되게 좋다고 듣고 나서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어, 처음에 그거 어, 맞아 도끼지라고. 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봐. 방자전? 안 봤고. 복수의 날 것? 안 봤고. 복수의 날 것이 잔인하다고 해서 건들지도 않았어 나는. 진짜 나는 그 막대먹은 영예 씨가 있는데 뭐지? 아,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를 보면서도 잔인하다고 잔인하지 마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막대먹은 영애씨 재밌어. 별개로 그게 그거지. 조조소 그거지. 먼저 그런 개념이지. 뭐라고 해야지 그거? 진짜 그거는 시나리오도 되게 잘 썼어.
그 남자 배우분 누구지? 그 안경 쓰고 그 진상짓 하는 막대먹은 영희 씨 시즌 막 되게 많이 가는데? 그분하고 아 부장 아니야. 그분하고 라미란님하고 둘이 진짜 아 진짜 내가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환상의 콜라보죠. 환상의 콜라보. 아 너도 이거랑 너무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시나리오도 너무 찰지고 연기도 너무 그 코믹하게 너무 잘하시고. 아 그니까 한민혁급 꼴보기 싫음이 아니야. 그 라미란님이 하는 거는 뭔가 뭐 커여운 느낌이 있거든? 근데 한민혁은 그냥 아 눈살이 찌푸려져. 꼴보기 싫은.. 그니까 라미란님이 맡은 그 배역은 꼴보기 싫은데 귀여운 느낌이 있어. 미드 오피스 안 받고 그러니까 막대먹은 영예씨는 띵작이지. 퍼시픽 림? 안 봤어. 프리가이? 안 봤어. 12번째 솔저? 안 봤어. 마르코폴로? 안 봤어. 미드하우스? 안 봤어. 하우스는 소마미 봤을 텐데. 하우스 새 친구 찾아봤어요? 새 친구 재밌죠? 럭키 안 봤어. 인터스텔라 봤어. 인터스텔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난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못하겠어. 재밌다 재미없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니야. 뭔가 흥미진진하긴 한데 판단을 못하겠어. 그럼 재미없는 거겠죠? 뭔가 보면서도 막 흥미진진하게 본 거는 보긴 봤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어려워. 그치? 뭐만 하면 선생님 부르래. 500일의 썸머? 안 봤어. 트로이 안 봤어. 글래디에이터는 TV에서 틀어줘서 봤어. 근데 그것도 그마저도 다 안 봤어. 후원 감사합니다. 내부자들? 안 봤어. 본 게 없네. 사랑의 블랙홀? 이건 봤어. 사랑의 블랙홀. 마츠코의 혐오스러운 일생? 봤어. 너무 혐오스러웠어. 아 보면서 되게 너무 기분 나쁘던데? 마츠코의 혐오스러운 일생. 사학도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만든 거야? 아... 아, 내 스타일 아니야. 너무 기분 안 좋았어. 그거 보고 한 되게 꿉꿉해 기분. 내 안의 모든 것 안 봤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안 봤어. 아 그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마츠코의 혐오스러운 일생은 그냥 캐릭터 하나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생 동안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고문 기술자가 막 고문하는 느낌이었어. 아, 그거 막 보기 힘들더라고.
클레멘타인 안 봤어. 그 나 본 게 없어. 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봤어. 저 근데 그 무슨 내용이지? 그 지배인 이야기잖아, 그지? 호텔 지배인 이야기. 어 영상미는 미쳤어, 진짜로. 너무 예뻐. 근데 재미는 모르겠더라. 아 근데 영상미가 미쳤어, 진짜로. 카메라 웍이나 이런 것들이 성실한 날 앨리스? 안 봤어. 플로리다 프로젝트 안 봤어. 본 게 없네. 워크래프트? 안 봤어. 적백대전? 안 봤어. 아 나는 삼국지 영화를 안 봐. 왜냐? 못 담을 걸 알아. 못 담아. 영화 한 편에 그 서사를 어떻게 담아. 유비가 그 어? 이걸 쌓아 올린 게 터져야 되는데 쌓아 올리는 걸 못 보여주는데 어떻게 터져 그게. 개고생한 거 막 이런 게 나와야잖아, 그치? 개고생, 만약 적벽대전 예를 들어서 유비가 진짜 개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뭐 어? 자리 잡나 했는데 또 그것도 뭐 자리 못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막 몰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합을 해가지고 진짜 이거까 아니면 진짜 완전 끝장나는 그 느낌을 앞에 깔려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못 보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렵지. 아니 어려워. 그러니까 진짜 천재 감독님이 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어려워. 8월 크리스마스 안 봤어. 소용돌이 안 봤어. 나의 PS 파트너 안 봤어. 쉬리 봤어. 쉬리 봤어. 쉬리 봤어. 쉬리는 물고기가 좀 불쌍했어. 어항에다 그 총질해 가지고 막 물고기 막 파닥파닥거리는 거 그거 아니야?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이 뭐죠? 아수라도 안 봤어. 그러니까 영 극장에를 안 가 일단.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아, 안 봤어. 재밌겠다만 생각하고 안 봤어. 폐왕별이 안 봤어. 넘버 3 안 봤어. 써니 봤어. 써니는 여자판 친구 느낌이었던 것 같아. 여자판 좀 더 가벼운 느낌의 친구. 친구는 어, 너무 잘 만들었어. 지금 그냥 옛날 그런 스토리를 되짚어보면 그 어렸을 때 진짜 친구였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엇갈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한 0.5도 정도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느낌? 거기서 이제 친구는 명작이죠. 바람도 너무 재밌게 봤고 다크나이트는 뭐 그치? 다크나이트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있겠죠. 있겠는데 아, 다크나이트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내가 뭐라고 뭐 인정하고 안 하고가 있는 못하겠지만 다크나이트는 은행 터는 거 초반에 그것만 봐도 그치? 나 같은 알못이 봐도 그 조커를 우리 조커 소개합니다. 은행 터리신 너무 소개가 잘 됐잖아, 그치? 우리 조커를 소개합니다. 미쳤잖아. 조커의 성격이 다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알못도 와. 마지막에 팡 밀고 오잖아. 은행신에서 팡 밀고 오면서 계속 그 동료가 동료를 죽이는 상황에서 당연히 버스 탄 애가 그거겠지 했는데 아니야. 한 번 똑같어.
어 그게 그냥 실제로 그 만들어 가지고 한 거라면. 그거는 진짜 임팩트가 진짜 너무 잘 만든 영화. 근데 이제 또 영화 조커. 영화 조커를 보면은 영화 조커는 잘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영화 조커도 제가 이제 그 보고 그걸 했었는데 무레이가 죽어서 그러니까 그 이거는 되게 막 멋있거든. 막 멋있게 잘 찍었는데 조커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아서플렉인데 내가 만약에 돌아버렸어 드디어. 어? 너무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돌아버렸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그냥 나의 어떤 그런 느낌? 아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 맞아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 이미 돼 있어서 이제 딱 그 씨앗이 그지 발화하려고 정보를 다 이제 준비를 한 상황에서 환경만 맞으면 발화를 하는 것처럼 이미 그 씨앗이 이미 있었는데 환경이 딱 되면서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했다. 어 그 전까지는 뭐 어 막 그런 씨앗이 있었잖아. 막 40년간 뭐 어 싹을 안 튀었는데 지금 뭐 심었더니 싹을 튀었던 뭐 어떤 그런 식물이 있었어. 그치? 아니 막 몇십 년 전 막 아 막 몇천 년 막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랑 지금의 어 같은 종류인데 다르잖아. 계속 조금씩 변했으니까 막 뭐 차이가 있고 막 뭐 막 그랬었는데 이미 다 멸종돼버린 종이고 막 아무튼 재밌게 봤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즈였나? 3가? 3는 별로였어. 박열? 안 봤어. 완벽한 타인? 안 봤어. 완벽한 타인 그때 추천했었잖아. 재밌다고. 007 시리즈? 안 봤어. 본 거 없어. 상어 이빨만 알아. 상어 이빨. 다이아몬드 이빨이었나? 분노의 질주? 봤나? 캐리비안의 정? 캐리비안의 정은 봤어. 화양연화? 안 봤어. 엑스맨 시리즈? 안 봤어. 미션 임파서블? 안 봤어. 랑종? 안 봤어. 마더 봤어. 마더 봤어. 마더 재밌었어. 피아니스트? 안 봤어. 엣지 오브 투모로우? 봤어. 엣지 오브 투모로우 재밌어. 트랜스포터? 트랜스포터는 안 보고 트랜스포머는 봤어. 나의 문화 아저씨는 안 봤어. 당신만 봤어. 소영이랑 당신만 봤어. 아드레날린 24, 테넷, 그래비티 안 보고 채피는 저번에 봤죠. 채피 재밌었어. 채피 그지? 끝에가 좀 약간 이상했는데 메멘토. 메멘토 그냥 그랬어. 이해를 못해서. 펄프픽션. 디스트 라이드. 디스트릭트 라인은 재밌었고. 소림축구. 소림축구는 진짜 어떤
개그 영화 하면은 그냥 무조건 거론되는 그냥 뭐 어떤 바이블 같이 되지 않았나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완전 신작이라고 하고 본 거였는데 이게 이제는 그냥 거의 그냥 고전 명작 같이 돼 버렸어. 스타워즈 오리지널. 사학도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타워즈 오리지널은 제가 5 오리지널이 4, 5, 6잖아. 5를 극장 가서 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다시 좀 만져가지고 나왔다고. 완전 옛날 거는 못 보고 다시 만져서 그 뭐 특수효과라든지 그걸 좀 손 봐가지고 필름 한 번 냈었어. 나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였나? 그래가지고 막 롯데리아에서 세트도 나왔었어. 막 스타워즈 세트. 그때 이제 막 간격 더 가면서 나왔었거든요. 5, 6 이렇게. 맞아. 신작 나올 때 재개봉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 매트릭스는 내가 어디까지 본지 모르겠다. 1, 2만 봤을 거야. 3는 안 보고. 근데 너무 매트릭스 너무 재밌게 봤지. 포레스트 검프 재밌고. 바르게 살자 모르고. 대부는 내가 설정을 알고 봤으면 재밌게 봤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깡으로 보니까 너무 재미없더라고. 깡으로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 뭐 하는 거야? 언제 싸워? 계속 조직폭력배 얘기 아니야? 언제 싸워? 싸우는 것도 그냥 막 두다다다 하고 그냥 끝나.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택시드라이버 안 봤어. 유주얼 서스펙트도 안 보고, 헤이트풀도 안 보고, 콘스탄틴도 안 보고, 지구를 지켜라도 안 보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어. 헬드캠. 계열받아. 라이언 일병. 근데 라이언 일병 겨우 찾아서 왔는데 엘리트 전사들이 와가지고 겨우 막 죽어가면서 왔는데 안 간대. 자기네 여기를 지켜야 된대.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이 라이언 구하러 왔다가 같이 지키기로 하고 몰살당해. 자기는 갈 수 없대. 근데 맞아 그게. 그치? 동료들이 지금 곧 이제 습격이 온다고 하는데 옛날엔 되게 답답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만 쏙 가는 게 너무 그거 못할 것 같다.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명작이죠. 슈생크 탈출. 명작이죠. 원복동 안 봤어. 소우 안 봤어. 소우 잔인하잖아. 공각기동대 안 봤어. 캐스터웨이. 캐스터웨이는 진짜 길지 않나? 3시간 되지 않나? 엄청 길었어. 아니야? 되게 지루했어. 캐스터웨이는. 사탄의 인형은 개꿀잼. 사탄의 인형은 그 옛날 그 미드의 어떤 정석 같은 느낌이었어. 그 미드의 그 어떤 그 영상 질감 같은 게 있잖아. 그 알지? 그 시대 그 미드 하면 미드래. 미국 영화 딱 그 톤. 좀 어두워가지고, 그치? 좀 어두워. 그때 영화. 색감, 색감. 그 느낌이 되게 잘 있었어. 그 나홀로 집에 이런 영화 보면은 색이 뭔가 갈색이 많이 낀 느낌이 있지 않아?
뭔가 갈색이 막 꼈어. 고동색 같은 게 껴있어. 범죄와의 전쟁 너무 재밌었고, 데드풀 모르겠고, 행오버 모르겠고, 브로큰 백 마운틴 안 봤고, 올드보이는 올드보이 재밌게 봤죠. 올드보이 재밌게 봤어. 근데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냥 모험 활극이 재밌었던 거지. 내용이 옛날에 뭐 말을 막 함부로 해야 됐다고 해가지고 막 밑에 트레인 안 보고 덤앤더머가 진짜 그거지. 그 시대의 그 색감, 영화 색감 너무 재밌죠. 새끼, 새끼도 봤어요. 새끼는 새끼는 이제 좀 야한 장면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노출신 때문에 좀 유명하긴 했지만 내용이 그 간첩 내용이야. 그치? 좀 슬퍼 내용이. 그니까 다 곁털리기만 하는데 이게 보면은 영화 자체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나리오 자체가 흥미로웠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없네. 그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내용을.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영상미도 좋았어.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주먹왕 랄프는 봤는데 나는 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픽사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항상 뭔가를 해줬잖아. 그치? 그러면서 아 주먹왕 랄프를 보면서 아 그래 그동안 계속 터진 게 말이 안 됐어 라는 생각으로 봤어. 드래곤 길들이기는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너무 아 뭐라고 해야지? 재밌게 봤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PC적인 그거를 좀 자극했달까? 이상하게 좀 불편했달까? 내 안에 PC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걸 보고 알았어. 나 PC맨이었어. 그거 보고 나서 아 드래곤이 개불쌍해 보이는 거야. 근데 인간 중심으로 우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PC적으로 보이더라고. 내가 되게 근데 그걸 내가 남이 하면 또 그렇게 호들갑도냐고 할 텐데 내가 또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그거야. 드래곤 길들이가 인간하고 드래곤이 팍 터지게 싸워. 바이킹하고. 근데 원래 살던 사람들은 드래곤은 무조건 제압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투슬리스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 우정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드래곤들이 우리랑 친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사육을 하고 있어. 사육을 해. 사육을. 근데 드래곤이 그냥 이렇게 수능을 하고 그냥 하니까 그냥 이렇게 관계가 그냥 유지가 되는 거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좀 아 이상하게 그 걸리더라고. 가축을 했는데 친구래.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건 되게 재밌었어. 시나리오 자체는 막 액션도 너무 재밌고 해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이상하게 걸렸다. 그러니까 난 아예 그거를 좀 아예 드래곤은 드래곤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했었으면 더 하지 않았을까. 아 3에서 그렇게 돼요? 아 그렇게 돼.
그리고 그게 드래곤 길드리그가 TV판이 있어요. TV판. 넷플릭스에 있을걸요? TV판? 드라마 같이 있던데? 일단 용이 나오니까 먹어줘. 용이 TV판 원래 좀 퀄이 떨어지죠. 용이 나오면 먹어줘. 그리고 다 이게 속성이 들어간다? 용의 속성이 들어갔다? 끝났어. 근데 그 용이 냥이 같다? 투슬리스 그 냥이 움직이는 것 같이 막 한다? 댕댕이 같다? 끝난 거야. 디원은 안 받고 지미 뉴트론 안 받고 근데 웃긴 거는 포켓몬스터를 친구라고 포켓몬은 우리의 친구야 하면서 포켓볼에 담아가지고 다니잖아. 그래서 맨날 지우 10세끼 맨날 이러잖아. 그 애니메이션 보는 사람들이 어? 피카츄 막 어? 막 그거 막 학대하고 막 한다고. 근데 이상하게 포켓몬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드래곤 길들이기를 볼 땐 그래. 왜 그럴까? 그걸 모르겠어. 그 차이를. 넌 내 거야 하면서 막 포획하고 막 야생 포켓몬 포획해가지고 막 어렸을 때 너무 친숙해서 그런 것 같아. 그치? 어렸을 때 봐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보다 보니까 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주종 관계가 너무 확립이 돼가지고 포켓몬은 뭐 저러는 거지 뭐. 뭐 저러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려. 예. 그런 것 같다. 포켓몬은 뭐 인간 맘대로 어? 할 수 있는 존재지 뭐. 그 말만 이래. 말만 친구고 말만 지켜줘야 되고 말만 포켓몬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 알로라 편에서는 이제 다 데리고 댕기잖아. 되게 사이가 좋거든 포켓몬들. 그니까 편의를 되게 봐줘. 같이 이렇게 잘 지내. 근데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다. 그럼 인간이 우선이 아닐까? 친구인데 그 알로라 섬이 무너져 가라앉아. 근데 헬리콥터에 딱 1톤만 실을 수 있어. 근데 인간이 20명 포켓몬 막 이렇게 있어. 인간 우선으로 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친구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대등한 존재가 아니잖아. 그리피스가 그랬어. 친구란 대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같은 어? 대등하지가 않잖아. 그냥 서로 여유, 그러니까 인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편의를 봐준 거지, 그치? 칼자루는 인간이 쥐고 있는데. 포켓몬 통신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아, 맞네. 그리피스 막상 대등해지니까 멘탈 나감. 맞아. 이거야. 아, 이거 웃긴, 어. 그러니까, 아니, 가치를 친구라고 생각 안 했지, 그리피스는. 친구라 생각 안 했어. 그냥 포켓몬과 인간의 관계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친하게 다가오고 의지를 하지만 친구라고 생각은 안 했던 거야. 내 아래 복속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가치는 친구이고 싶었어. 그래서 대등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개 훈련을 해서 떠나간다고 했나? 그러니까 그리피스가 그럴 수 없어. 넌 네, 넌 내 거야. 막으니까 팡! 그리피스를 검술로 이겨버렸어. 당황. 명, 그 굉장히 명장면이죠. 거기. 그 옛날 장면이 되게 재밌었다는 얘기가 이제 지배적이지. 뒤에 판타지 부분이 좀 용병단 시절이 진짜 재밌었어. 그치? 그리고 사도 기괴하게 어떻게 뒤틀리나 구경하고 진짜 말 진짜 사도들이 말도 안 되겠어요. 그냥 인간의 어떤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 가치가 꾸역꾸역꾸역 이겨. 진짜 인간 레벨에서는 진짜 극한까지 단련을 하고 장비 착용하고 진짜 모든 걸 총 동원해서 꾸역꾸역꾸역 해서 이기는 그 맛으로 보는 거였는데 그치? 침착인둥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나씩 나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갈라져가지고 막 무슨 뭐 사마이같이 그 맛에 보는 거였는데 이제 베르세르크 보던 사람들이 아 좀 늘어지는데요 하는 이유가 연재 자체가 일단 그 주간이 아니었고 스토리 진행 큰 스토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 타이밍에. 그치? 진짜 미친 사도가 중간중간에 나와야 되거든. 진짜 미친놈이 진짜 막 절대 못 이겨. 막 칼로 아무리 쳐도 기스도 안 나는 녀석이 나와야 되거든 원래 막. 그러니까 동료 합류까지는 모르겠어. 합류해도 진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니까 조드의 느낌 그지? 불사신 조드 처음 등장했을 때 어때? 와 절대 죽어도 못 이겨. 죽어도 못 이겨잖아. 그지? 죽어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해야 돼. 계속 나왔으면 좀 좋았겠다. 갑옷? 갑옷은 템빨을 받긴 했는데 인간 자체가 진짜 완전 극한까지 단련을 했지. 가치가 나중에 막 뼈 막 다 망가지면 막 그 고정시키잖아 억지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사도가 너무 세잖아 일반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쪽 세계에서는 그냥 한 뭐라고 해야지? 일개 병사. 병사야 병사. 사도가 그치? 왜냐하면 그 파티가 벌어지면 다 몰려오잖아 여기저기서. 그치? 근데 병사 중에 그냥 좀 센 병사. 일개 병사. 근데도 막 죽을똥 말똥하면서 싸우잖아. 인간 중에서 최고 강한 사람이. 근데 그 위에 고드핸드를 어떻게 이겨? 그러려면 얼마나 이 차이가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쿠시안 대제랑 싸울 때 이제 그리피스 그 부하들을 이제 원피스처럼 그 있어 간부들 나오거든. 원피스처럼 간부들 나와. 용으로 변신하는 사도 한 명하고 기사단 뉴 메에단 간부들 나오는데 창 긴 거 있어가지고 알지 걔 이렇게 생겨가지고 갖다 박아버리는 애.
개랑 막 여러 가지 있어. 어, 개가 그 사도화 되면은 말이랑 합쳐져. 그치? 아닌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나? 원피스는 제가 최근에 나온 것까지는 못 보고 바로 전 권까지 봤어요. 왜냐면 제가 만화방 갔다가 어? 두 권이나 안 봤네? 그래서 두 권 갖고 왔는데 한 권 보고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원피스 그 와노쿠니 편 재미없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때 내가 계속 재밌다고 했잖아.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등장인물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TRPG가 돼버렸어. 액션씬으로 이렇게 싸우는게 아니고 자 카이도우 측은 킹, 퀸, 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희 그 루피 그 누구지? 루피랑 걔 외과의사 죽음의 외과의사 로우 루피 로우 뭐 7인의 사무라이 팀은 뭐 누가 나오겠습니다.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가 스로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맞겠습니다. 그럼 맞아 맞다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버티다가 이제 뭐 반격을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레이크가 배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행만 계속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그림으로 안 그려도 될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무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연산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치? 자 야마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이거야. 야마토 변신 나 못 봤는데? 야마토가 아마 마지막 동료가 될 거라고 뭐 하던데요? 빛의 속도로 찾으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딜러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느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면 만화가 점점 설정집이 되고 있어. 그리고 대중들은 그거를 그 이 가득 근데 그 원피스 한 권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있거든. 진짜로 진행 속도가 느리진 않아.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지. 그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원피스 얘기해도 괜찮아. 야 이게 스로나가 됐는데 스론이 되면은 얘네 이누아라시가 어느 급이 될까? 어 평상시에는 누구한테 졌으니까 잭한테 뭐 털렸으니까 잭 아래급일 텐데 되면은 뭐 쟤 어떻게 벌써 이런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이제 좀 원피스가 좀 소비되는 느낌? 설정집 이만큼 정보 딱 하면은 다 같이 와서 물고 뜯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이런 이제 오해할까봐 중간중간에 말하지만 원피스는 대작입니다. 원피스는 대작이야. 일단 보잖아. 본다는 게 뭐야. 그리고 98권 99권 제 98권까지 보고 99권이 지금 나왔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롤 클라이언트 식으로 붙이고 붙였는데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통산을 쳐줘야지. 통산 비율 스탯보다 통산 스탯을 좀 쳐줘야지. 쌍디는 이제 그냥 아이스2 그냥 있던데? 98권 보니까 막 그냥 처음에 거부감 느끼더니 그냥 자기 옷처럼 있더라?
잘 안 입으려고 함.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급하면 또 입어. 그럼 평상시에 안 입는 이유가 뭐야? 그 막 싸워야 될 애가 많아. 킹, 퀸, 잭, 토비로포 끝인가? 아 그리고 그 사나 오로치 사나 오로치에 있던 애들이 들어갔잖아. 사무라이들. 그치? 사무라이 그 있어 몇 명. 뭐 스마일 얘네들은 그냥 잡졸이니까 빼고. 어 킹 그 바람의 검심 느낌의 애들 있어. 막 스님 한 명 있고 일본 스님 한 명 있고 뭐 누구 한 명 있고 닌자 같은 사람 한 명 있고 뭐 있잖아. 그 바람의 검심 그 시시오 마코토 부하들 같이 십껍질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 그 있지. 십본도 같은 애들 있어. 걔네들 걔네랑 원피스는 죽음의 치과의사랑 루피 사무라이도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지금까지 계속 족밥이었다가 누구야 걔 카이도 한다고 갑자기 가가지고 칼 박으니까 박히는 거야. 아유 이게 왜 박히지? 보면서 아니 이게 그 정도 카이도우한테 박힐 정도면 토비로포 애들보다 센 거 아니야? 그 급 아니야? 그럼 그 전에 병사 모을 때 대놓고 모아야지. 몰래 모을 필요가 없어. 한 사람당 각 마을로 가가지고 어? 접수하고 대놓고 병사를 모아도 됐어. 아 딜이 안 들어갔어? 나 칼 박힌 것만 봤어. 그래서 카이도가 으아 계속 막 으아 스쿼드류 검술 카이도. 그러니까 카이도는 뭔가 위험이 없어. 그치? 뭐 지금 싸우는 건 못 봤거든? 패면 또 패져. 그니까 위험이 없어. 카이도우는 카이도우 리액션이 맞을 때마다 아픈 척 엄청 잘해주는데 나중에 무조건 멀쩡하대. 근데 빅맘은 쩔잖아 위험이 지금도. 어? 아 막 못 이기겠다 싶잖아. 근데 카이도우는 이상하게 그냥 엄살이 많은 건가? 그냥 사람이? 사람 자체가? 빅맘이야? 아 난 빅맘 나올 때 되게 야 이거 진짜 각 공 많이 들였다 생각했는데 간부들도 진짜 많고. 데츄라이트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설정은 너무 재밌어. 그니까 하늘섬에서 떨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났노. 그리고 그때 막 이랬는데 뭐 통산 뭐 몇 회 자살 실패 뭐 이러지 않았나? 아닌가? 아무튼 그랬어. 그런 비슷한 말 했어. 뭐 통산 뭐 276회 자살 시도 실패. 그래서 어 누구지? 아 저자는 인간계 최강의 사나이 카이도! 두둥. 원피스 몇 권을 기대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최강의 생물 맞아. 최강의 생물 지상 최강의 생물 카이도! 막 벅벅 긁으면서 아 실패. 등치 엄청 크고 근데 막상 꽂으니까 꽂으니까 들어가고 계속 아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가 봐. 그러니까 진짜 진심
모든 걸 걸고 하니까 마음이 약한지. 그치? 성의가 있잖아, 성의가. 담그는 사람. 그니까 콱 하면서 막 피 막 긁 상처다. 원래는 상처도 안 나야 되는데 상처 막 나면서 막 피가 막 나. 아! 아니 오뎅에 이게 당한 상처가 막 저릿저릿 나면서. 아 그러다 또 다시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 근데 아예 그냥 엄살 심한 캐릭터로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헬퍼에도 그런 캐릭터 있었는데 엄살 심한 근데 개센. 아 근데 있어! 원피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 그지? 아니 버기 말고 아예 그냥 대놓고 아 검은수염이었나? 아 이완 코브는 아니었고 검은수염은 진짜 아픈거야. 걔는 진짜 아픈거 그 블랙홀이 빨아들여서 그럴걸? 아마? 그 남들보다 더 아플걸? 근데 그거를 내가 어디서 봤거든? 원피스 유튜브에서 봤나? 검은 수염이 능력을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 악마 열매 능력을 원래 한 사람당 하나인데 그게 검은 수염이 새쌍둥이가 있는데 두 쌍둥이가 새쌍둥이가 있는데 그거를 그 전대 우걱우걱 열매 능력자가 그 구강 말고 드럼왕국 구강 말고 그 전대 열매 능력자가 씹어서 합체를 해줬대. 그래서 몸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서 능력을 이론상 세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검은 수염 어 맞아 해적기가 해골이 세 개고 어 와포르 전 능력 뭐 그런 얘기는 근데 우걱우걱 열매는 본인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먹고 뱉을 수가 있나? 만약에 합체를 했으면은 몸 안에 능력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아 부하도 아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능력을 세 개를 이제 열매를 이제 죽이면 다시 태어난 그 열매가 다시 나오니까 열매를 먹어가지고 이제 최강의 그걸 하는 거지. 세 개까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세 명 있으면. 어, 갱. 갱은 몸 안에 병사 넣을 수 있잖아. 대포랑 몸이 요새잖아. 여기서 슉 나가면 대포알이 막 커져가지고 슉 나가잖아. 걔는 악마 열매 능력자만으로 만든 갱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다닌다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 키자루가 이 안에 있어. 빔을 쏴. 슉 나가면 여기선 작은데 여기 밖에 나가면 커지잖아. 사람이 초파가 먹은 열매 먹으면 어떻게 돼? 초파가 먹은 게 사람 열매거든요. 사람이 사람 열매 먹으면 진짜 사람이 되죠. 사람 되는 거지. 사람 돼. 철 드는 거지. 어, SBS에서 말했대. 아 맞아 생고쿠도 사람 열매야. 모델 부처. 그전엔 성격이 들었겠지? 그거 먹고
그럼 부처님은 그 뭐야? 어? 사망하고 열매로 태어난 거야? 할미꽃처럼? 아니 원피스 세계관에서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아니 왜냐하면 실존 모델이 열매로 나왔잖아. 그런 논리면 골드로저도 열매 있겠네. 근데 골드로저 열매는 없잖아. 사람 사람 열매 모델 골드로저 뭐 이런 거 없잖아. 아 골드로저라고 하면 안 돼. 골디로저예요. 골드로저라고 하면은 원알못 취급당해요.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에 있었던 걔 총 쏘는 그에 있었죠. 걔가 와노쿠니 출신의 누구랑 연결이 돼 있는 어렸을 때 항상 등장하는 그 형제였어. 이조.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는데, 그치? 이조의 스토리도 앞에 조금씩 깔고 조금씩 그 전에 등장을 시키고 얘도 얘대로 계속 등장을 하고 했을 때 그 이조가 그 이조야? 뭐? 어? 신수연 몇 번 대장 이조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아니 스토리 짜기 지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 진짜. 단순하게 내가 봤을 땐 그래. 인간의 생명 목숨이 유한하고 아마 오다 선생님이 아마 이 생각을 하셨을 거야. 죽을 때까지 다 그려도 이렇게 하면 다 못 그린다. 그래서 좀 약간 설정집 같이 하시는 것 같아. 아 실제로 그래. 이 속도로 가면 제목은 더 길티였네. 오다 선생님은 딴 것도 그리고 싶겠지? 원피스로 데뷔하지 않았어요? 원피스로 데뷔해서 원피스만 그리다가 아 사무라이 만화를 하세요? 아 와노쿠니 사무라이 만화 그건 단편이고 그러니까 장편 그 데뷔를 원피스로 하신 거 아니야? 꿈이 만화가였지 원피스 작가는 아니었을 텐데 원피스만 그리다가 이제 히그마 편 나와야죠. 스피노프 히그마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그거 마지막에 딱 풀어주고 해야지. 이거 삼라만상
아카이노가 주인공이었으면 진작에 원피스 끝났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좀 죽이긴 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크로커다일 자리를 하나 빼서 그려줘야 된다는 게, 그지? 진작에 죽었어야지, 크로커다일은. 페루 살린 거에서 손 넘었대. 페루 살린 거. 아, 실제로 그 오다 선생님이 아카이노가 주인공이었으면 1년 만에 끝났다? 스모커. 스모커. 화이트 블로우. 마그마 블로우. 화이트 블로우. 고무고무 블로우. 블랙홀 블로우. 흔들흔들 블로우. 개사기 열매 먹고, 개사기 열매 먹고 주먹질이나 해. 그건 열매 안 먹어도 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큰 미녀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개사기 열매 먹고 수영만 못할 뿐 하는 짓은 먹기 전하고 똑같아. 디씨에 그거 만화 있었는데? 흰수염 어널도를 어? 고집해가지고 망했다고? 그거 봤어요? 어, 복서 버전? 어, 괜히 지가 관우도 아닌데 어널도 집착하다가 어? 스쿼드한테 칼집 맞고 죽었다고. 복서였으면 흔들흔들 열매 어? 장점 살려가지고 폭소였으면 스쿼드가 칼침 넣을 때 바로 위빙 더킹으로 피하고 어? 빵 때릴 때 여기 흔들흔들 댐프지럴 빵 흔들흔들 다 작살냈다고. 그래서 흰수염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3대장들이 막 아무리 공격해도 다 막 이렇게 피하면서 들어와가지고 흔들흔들 그 뭐지? 댐프지럴로 다 개팸. 그럼 진짜 개멋있었을 거라고 막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영능하고 그게 따로 놀아, 그지? 주 무기랑 영능하고 또 흔들흔들하고 원홀도가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롤로 치면 옛날에 디자인한 그 챔피언? 요즘 챔피언들은 다 스킬 간의 연계를 생각해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시너지가 나면 폭발적으로 세지고 시너지 활용 못하고 따로따로 놀면 그냥 그런 그렇게 되잖아. 그 옛날 캐릭터 같이 다 따로 놀아 스킬이. 하나 무기는 어널도 스킬은 흔들흔들 열매. 아 근데 영티어 명범이래. 흰수염 약 먹으면서 좀 체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어늘 복싱을 생활화했으면은 좀 몰랐죠. 어 복싱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을 하지 않고 술 먹는데 너무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니까 몸 관리가 안 된 거지. 아니 레일리 봐. 레일리 쌩쌩하잖아. 기부천사 습투누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일리 어? 말년에 그 어? 배 코팅하고. 그러니까 레일리도 힘들다고 하는데 코에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 그 막 어? 엄청난 의료 기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
코에? 아니 그 막 그 의료 기구들 막 이렇게 꽂았단 말이야. 처음에 등장할 때. 일단 처음에 딱 신수염 처음에 등장할 때 있지. 그냥 좀 그렇게 거물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름만 거물이고 그냥 곧 제껴질 줄 알았는데 그 태조왕건의 걔 누구야? 궁예가 제끼기 전에 누구였지? 뭔 길인데? 견원 말고 양길이요. 양길이. 양길이 같이 그냥 제껴질 줄 알았거든. 어, 아 그 신망이 두텁더라고. 양길이. 양길이가 다 해놓고 궁예가 해먹고 해먹은 걸 또 왕건이 해먹고 담그고 담그고 담그고. 나는 태조왕건 잘 안 봤어. 난 기안84가 말한 태조왕건만 보고 듣고 나 그 딱 그 정보 그 정도 정보밖에 없어. 기안84 삼국지 유튜브에 올라왔잖아요. 인생84 채널에. 왕건 설명해. 차라리 그 제목을 삼국지로 하지 말고 궁예 설명회라고 하지. 그리고 썸네일에 궁예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옛날 그 관우 알 그것처럼 레벨 0, 레벨 50, 레벨 99 이렇게 딱 있잖아. 관우 옛날 애기 궁예, 거적대기 궁예, 황금 궁예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그리고 황금 궁예는 막 반짝거려. 마피아 시티 느낌으로 예 하면서 그게 딱 변할 때 예 하잖아. 제끼시겠습니까? 예스 노. 금부장 아니 뭐 장인 뭐 장인도 죽이고 뭐 다 죽인다고 막 그러거든. 나 이제 그거 봤거든 영상. 양길이 제끼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관심법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요. 뇌를 갈라보겠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궁예 게임 나오면 재밌겠다, 그치? 그냥 시스템도 간단하잖아. 예, 아니요만 할 수 있게. 내가 그러니까 궁예가 돼서 사는 거야. 근데 방심하면 왕건이 반역을 해서 내가 죽어. 이런 게임 있었잖아 옛날에. 뭐 왕인데 막 그런 것처럼 궁예의 삶 엔딩 배드 엔딩 후백제에 올라오는 거 신라가 각성 각성신라 신라가 유명무실했는데 각성신라 엔딩 각성신라 엔딩 뭐 중국 엔딩 뭔 엔딩 그런 식으로 계속 선택하는 거야. 그 레인지처럼 레인지처럼 선택해. 관심법 하겠습니까? 관심법 그 게이지 안 하면 또 그거 하고 머리 기르겠습니까? 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러다가 그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왕자와 거지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예. 그럼 또 거지로 시작해.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좀 이런 창작물 나오면 재밌겠다. 자기가 엄청 다 됐는데 디아블로 2로 치면은 막 레벨 막 한 60, 70, 80 막 됐어. 근데 돌이켜 보니까 센데 스킬을 잘못 찍었어. 자기가. 근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어. 이 조직의 장이라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아 처음부터 다시 키우고 싶어.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야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하는 거야. 자기 주변에 진짜 필요한 사람만 딱딱 어? 심사숙고해서 딱 해가지고. 아 있어? 아 그래요? 일본이 앞서 나가네 확실히. 아 그래? 또 뺏겼네 내 거. 언제 그 내 뇌를 열어서 봤대? 아 이 세계로 안 가지. 이 세계로 가면 안 되지. 이 세계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이 나이로. 아 그것도 있어? 뺏겼네. 60레벨 버튼. 벌써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네요. 좋았죠? 재밌었죠? 라디오 가야 되는데. 수인배 환별서는 3개월에 한 번. 오늘은 쭈영하고 안 하죠. 3개월에 한 번씩만 가능하다고 해서 쭈영이. 쭈영 특. 아,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냥. 예?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뭐.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아, 한 달에 한 번 하루 시간 내는 건데 안 돼요? 아, 너무 멀어. 차 너무 막혀. 그냥 귀찮은 건데. 그죠? 그냥 귀찮은 거잖아. 아니 좀 그냥 귀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침펄풍 합방은 11월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자 휴가를 가요. 풀로 없습니다. 뻥이야. 월요일날은 합니다. 월요일날은 해요. 월요일날 꽈뚜름님 모십니다. 1시에 장지수 씨?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 충청 팬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 그리고 마피아 게임으로 돼버렸네.
머리 머리카락이 캔디바가 됐어요. 뽕따가 됐네? 왜? 어떻게? 네, 그거랑 비슷한데? 샤워 비누? 그 바디워시 비누 그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바디워시 비누가 백화점 가다가 발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 비누 같이 된 거 있는데? 어 이런 거? 비누? 근데 왜 비싸더라? 여기? 솝! 어 솝이다 솝. 어 이거 이거 좋아요. 더럽게 비싸 이거. 이게 또 100g이다? 그래서 200g 사면 2만 얼마 300g 얼마. 이게 이렇게 돼있어. 그래서 칼로 썰어줘. 비싸. 근데 냄새 되게 좋아. 이렇게 놓으니까 빨래 피는 것 같아. 이렇게 놓으니까 어 물이 이렇게 막 배어나와. 아 인싸 지금 어 막 와가지고 막 알려줘 막. 비싸 이거. 근데 좋긴 좋아. 향이 좋아. 상쾌해 되게. 뭐라고 해야지? 막 무슨 이게 뭐 막 여기가 막 무슨 친환경 막 이런 막 이런 것도 막 내세울 걸? 그래서 막 몸에 막 알러지 반응 막 안 나게 근데 더럽게 비싸. 코스메틱 투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잘 됐는데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아예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러쉬 50여 개국에 900여 개의 매장 운영. 한국은 네 번째로 진출함. 여기 있는 그 샴푸가 있어요. 기분 나쁜 샴푸 있는데? 드라이 샴푸 이거였나? 아닌데? 바가 아닌데? 막 이렇게 푸는 거 있는데? 푸는 거? 되게 막 그 거품 안 나는 거? 아 이거 친환경이구나. 샴푸인데 막 그 뭐라 그러지? 그 젤 같은 아니 그 왁스 같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품 막 잘 안 나는. 그래서 그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거든? 트러블이 별로 없다 막 이러면서
누가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아 이게 하나 아, 거품이 많이 나야 좋은데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엄청 인기가 많고 이 밤을 쓰니까 좋더라고요. 베스밤 이런 거 거품 나거나 입욕제. 이쁘게 만든 거 많아. 이게 탕에 넣으면은 녹아. 피로가 풀려요, 그거. 좋아. 근데 비싸. 이게 띄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2만 원이에요. 한 방에 2만 원. 한 방 쓰면 끝이야. 그리고 거품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는데 아 나도 잘 몰라가지고 버블바가 거품이 나는 거고요. 이게 거품 나는 거야. 이게 거품 나는 거고 버블밤이 아 베스밤이 거품이 안 나고 몸에 향 입히기. 근데 이게 친환경은 맞나?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샴푸인데 이런 느낌이었어. 퍼가지고 하는 좀 그 왁스 같은 거 선물로 좀. 그러니까 이런 걸 선물로 하면 좋아요. 내 돈 주고는 아까워서 막 그 뭐라 그러지? 갈등하게 되는 사고 싶은데 입맛만 다시는. 근데 또 살라고 하면 못 사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하는 거 이런 걸 사주면 좋아. 그리고 이런 거 아까 저 산 거 있죠? 이거 제가 써봤는데 좋거든요? 샤워 솝. 야 이것도 재밌다.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좋잖아. 한 2, 3만 원 할 거예요. 비싸긴 비싸. 어? 아니네? 싸네 이거. 내가 산 게 비싼 거였네. 아니구나.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식빵처럼 있으면 이렇게 칼로 썰어가지고 즉석에서 한 요정도 썰어요? 요정도 썰어요? 요 썰고 해가지고. 아 온판수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요 글씨로 유명하지. 요런 글씨가 이렇게 있어. 핸드메이드 어? 온라인 전용? 온라인으로만 파는 거? 비건 립스틱이래. 근데 만들다 말았어. 미리 써봤습니다. 도체스터를 바를 때면 뜨거운 태양 아래 해변에 누워있는 나를 상상하게 돼요. 그만큼 생명력이 느껴지죠. 식물성 오일과 왁스로 만들어져 입술에 윤기와 촉촉함을 더해준답니다. 동물 실험 NO! 동물성 성분 NO! 진정한 비건 뷰티를 실현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호호바다! 호호바다 있었구나. 아무튼 이런 거 있어요.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만 살 수 있어. 아무튼 이거 뭐 나중에 가서 보시고. 아무튼 저거 솝 샤워 솝 좋아. 향이 좋아. 근데 다른 제품을 안 써봐서 모르겠어. 코에 피어싱 뚫은 거 보니까 소 같아요. 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던데요? 패션으로? 피어싱? 이렇게 입도 이렇게 하거나 여기 이렇게 하거나. 원래 이게 나 대학교 때 좀 유행이었었거든? 근데 조금 죽었다가 다시 또 하는 것 같아. 아, 혀도 있어. 여기도 있고. 저도 귀 뚫었잖아요 옛날에. 제 귀가 커요 원래. 피어싱 왜 하냐면은 귀는 일단 확실하게 귀를 하면은 이뻐 보여요. 실질적으로 연구가 있었어. 외모가 40% 이상이 향상된다는 효과가 있대. 아, 남자는 모르겠고 여자. 근데 뚫었죠 만약에. 여기도 뚫고 이제 이게 중독이 돼. 다음에 어디 뚫지 이래. 다음에 어디 뚫을까. 여기 대충 다 뚫었는데 다른데 이제. 그리고 이제 피어싱을 하다 보니까 피어싱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눈에 봐두는 거야. 아, 여기 해보고 싶다 하는 거지. 이게 좀 약간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좀 약간 크게 뚫으시는 분들은 빼면은 물 나와. 물 마실 때. 근데 이게 또 그 신체 성분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도 해야지. 또 소독도 하고. 코 맞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치? 여기 막 무슨 큐빅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름다움이 0이면 40% 증가해도 0 아닌가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거 볼 때마다 맞짱 뜰 때 어떡하지 싶음. 어, 나도 그래. 그리고 링 귀걸이 같은 거 좀 약간 한 사람도 뭐. 아, 만약에 이게 아니 뭐 싸울 일은 별로 없겠지만 위급 상황일 때, 그지?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난 여유 있다. 내가 약점,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인중, 뭐 관자놀이, 명치, 뭐 고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 막 약점이. 젖바둑 두자. 약점 두 개 더 해줄게. 강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강자기 때문에. 두 개 먼저 깔아. 유비는 피어싱 중독이 돼도 다른 부위로 넘어갔을까요? 귀 안에서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의 유비는 여기가 그냥 그걸 수도 있어. 옛날에 유비는 그 뭐야 띠부띠부실 막 붙이던 그 연습장 같이 뭐 명함 주면 아 뭐 줘보세요 여기다 수납하고 여기다 뭐 적고 메모도 하고 책받침도 하고. 자,
이제 가도 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병 다 어저께 밤에 해봤거든요? 레벨이 다 1이라서 바꿔서 해보고 싶은데 또 랩업 노가다를 해야 되더라. 30부터 시작해요. 15부터가 아니고 15에 그게 다 뚫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를 엄청 키웠어. 가기 전에 이거나 보여줄까? 뭐지? 아, 키우기 싫었는데 카리엘롬을 엄청 키운 거야. 내 나도 모르게. 아, 내가 미쳤지. 왜 카리엘롬을 키웠을까? 아, 근데 좋아. 아군 지켜주기가 좋아. 스킬이. 아, 난 듣보잡이라서 싫은데. 카리엘롬이 봐봐. 이거 어저께 해가지고 이거 퀘스트도 다 깼잖아. 내가 보다가 느낀 건데 얘 이 사람 딸이야? 아, 그래? 이 사람은 엄청 유명한 사람 아니야? 다 올려놨지 내가. 레벨도 생선도 덱 만들고 퀘스트용으로 집어넣는 거. 지금 해보고 있는 게 요거. 아, 요거 아닌데. 요거 용 3개 인간 3개. 얘가 앞에서 깔아주고 뒤에서 딜하고 천보 넣어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얘가 제일 높아 레벨이. 카리엘롬이 화염덱 하려고 했었는데 라그나로스가 없어요. 근데 이게 1인 용병들의 이야기, 이게 그거잖아. 그치? 이걸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 나 요것도 안 했거든? 아리나랑? 다음 요거 할까요? 재밌어 보이던데? 존나 재밌? 나 가야 돼. 근데 그냥 그래? 이거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재미 정도는. 여기가 영웅 난이도예요. 셉니다. 물? 내가 풀이 없네? 어? 왜 자이렐라가 있지? 근데 이거 나가면 너무 약한데? 어떡하지?
얘네 다 마법사라서 의미가 없는데. 오. 자연 없죠. 연기 안 되잖아. 3 7 10 누구부터 죽일까? 8 다 마법사라서 이게 의미가 없네. 얘가 딜러니까 얘 잡을까? 아, 얘가 느려지게 하니까 얘 잡자. 이미 다 한 번 사용 상관없잖아, 그치? 내가 힐 하는 게 있어. 아씨, 느려졌죠. 모든 적에게 4 7 룬 가격 피일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두 번 썼지. 치밀하게님, 치밀하게 침투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얘만 집요하게 때려. 아, 안 맞아도 돼. 퐁퐁퐁 아, 검기를 넣은 버전이다. 이게 검기보다 그거 빨리 때릴 수 있는 애를 하나 넣어가지고 내가 넣어본 거야. 자원문 어? 아, 왜 안 나와? 쌈으로 버프 개 해줬는데? 근데 얘네가 싸우는 애잖아. 방패 하나 넣고 안토니 넣고
짜이짜이짜이 릴라 듣고. 4 이걸로 안 죽죠? 8, 8, 16, 26 안 죽죠? 코드부터 까자. 공각 사김. 대양을 마주하게. 도발. 같은데? 아 산다. 얘 죽을 것 같은데 곧? 개 짜증나 얘. 내가 먼저 때릴 수 있다면? 아 뒤졌네. 왜 쌈으로는 안 나와? 아 죽었구나. 죽었어요. 빛나래. 공격. 도발. 24. 16, 40. 얘네가 두 개가 딜러고 얘가 지켜주는. 아 도발을 하면 얘한테 오지? 그지? 원거리로 해도. 그걸 몰랐네. 아 주펄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 왜 때렸어? 원거리가 아니라서? 아 공격이라고 써있는 것만? 아까 그거 때리는 거 그거 아니었어? 원거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키웁니다. 쌈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이거. 용. 아 용이 아니고 퀘스트. 아닌데? 나 아까 뭐 했지? 아 쌈으로를 해본 거였다 아까. 3으로 용으로
얘가 사잖아 순서가. 얘는 지켜주고 쌈으로 지켜주고 얘네가 3-4-4-3-4-3으로 먼저 때려서 이중 타격 발동시켜서 얘네가 지켜줘. 얘 아니면 쌈으로가 이걸로 때리니까 우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서를 넣으면 쌈으로 우서 힐러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도발이 없어가지고 힐러를 못 지켜. 아 쌈으로 렐라 유명해? 왜냐면 이게 너무 찰떡이야. 공격력 줄이고 얘는 데미지 안 받으면서 두 번 때리기. 아셨죠? 찰떡인 거? 자 갑니다. 찰떡인 거 알았으면 갑니다. 네? 왜요? 왜요? 아 맞다. 밖에 나가고 알게 됐는데 스윙칩 퍼먹으면 되잖아요. 스윙칩 앞에 왔잖아. 제 맘대로 시켜요? 떡볶이에요. 떡참. 쿠폰도 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럼 말하세요. 뭐 드시고 싶은지. 떡볶이 빼고? 떡볶이 빼고? 떡볶이 빼고. 알았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고파요?
아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도 직원분이 시켜주니까 배민 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안녕.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녕. 차 막혔어. 차 막혔어.